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덕질 영역으로 치면 이 내면에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어필했지만 마음은 제가 제일 크거든요. 127이세요? 저 드림이요. 드림이에요? 버니즈! 버니즈, 버니즈입니다. 뉴진스와 455일째 함께하고 있는 버니즈 박경현입니다. 버니즈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20살 NCT 팬 시즈니 노현정입니다. 다른 출연진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을 저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3년차 아미 임희진입니다. 네, 저는 그냥 BTS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몬스타엑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몬베베 백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거울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 당연하죠. 이거 덕질의 기본 아닌가요? 이거 하려고 밤새면서 연습했어요. 약간 지성님이 겹쳐 보였어요. 진짜 NCT 같았어요. 정말 부끄러웠고요.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는 준비 못했고 그냥 짧게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하는 동작은 저 동작이 아닌데 갑자기 구부랑 할머니가 된 듯한 느낌. 하지만 그녀의 열정에서 현우님이 보였다는. 일단 퍼미션 투 댄스라는 노래를 할 건데 이게 즐겁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평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안무가 진짜 감동적인 게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덕질을 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사실 저는 하이보이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어울리는 귀여운 오리를 내가 쟁취했어. 저 많이 사면 한 두세 개 정도. 버전 다섯 개? 그걸 뜯는 걸 즐기기 때문에 세네 장? 저는 이제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면 한 50장 정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충 말고. 아,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가요?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제 세상에 나왔잖아요, 포카가. 그러니까 이제 제 손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어몽길 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있었기에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오르고 마는 거죠. 인형이 하나 더 늘었어. 희진님은 사실 저랑 13년 정도 된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산 줄은 몰랐거든요. 아,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내밥은 더 커져가는데 달려버린 아이스 크림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현정 레드벨벳 빨간맛 있죠? 아마 가장 젊은 친구가 약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이가 어린 분이 이제 역사가 짧으니까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지왕! 2PM의 하트비트!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봐도 가사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현정! 정경현! 트와이스 TT. 아, 나 알았어. 오리를 축하드립니다. 다들 아는데 결국에는 또 나이에서 오는 내 뇌의 활성화 수준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래방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K-POP만 불러서 머리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무를 따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뉴진스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어요.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아 저게 진짜 찐사랑 아닌가 싶었어요. 다들 생일 카페는 가시죠? 6, 7 저도 그 정도? 볼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일 카페 하루에 20개 돕니다. 네. 그날 열리는 카페는 다 간다고 보시면 20군데를 가려면? 몬스타엑스 앨범 중에 또 노 리밋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한계가 없습니다. 덕을 쌓았다, 덕을. 쉬워요. 그냥 오전 일찍 가면 됩니다. 오전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 앨범 보면 이렇게 포토북이 있어요. 그 Y2K 느낌 아시죠? 딱 우리의 그 시대 감성을 이 시대에 안 살았어도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완전 인스타 감성. 그럼 이거에 대적할 만한 방탄소년단의 굿즈는 뭐가 있을까요? 신문인데요. 이게 일단 국방일보에서 이런 연예인 광고를 한 게 이제 처음이에요. 우와! 다 가장 응원하는 저희 남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해다 준.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랑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본인 회사에 무슨 예비군 센터? 뭐 이런 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있냐고 해서 너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귀한 국방일보를 내가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사랑해. 친필 사인 폴라로이드. 저의 창균이가 이번에 페스티벌에 나오셨어요. 그 순간을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을 해서 그 썸네일로 응모를 한 결과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창균 씨가 직접 만졌어요, 이거를. 그래서 특수 기능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만지게 되면 접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무섭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IM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진짜 탐나죠? 아, 멋지다. 얘기할 때 눈에 광기가 느껴지시더라고요. 저도 포토카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이제 좀 붙여놓거든요. 이게 주접 스티커를 제가 해놓는데 이거를 다시 보게 되면 이 포카를 뽑을 때 기분도 느껴지고 여기도 이렇게 원래 캐리어만 있었는데 그냥 스티커로 제가 여기다가 꾸몄어요. 최종 집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맛의 덕질 하나, 찐 덕후상, 케이팝 덕후 부문, 귀하는 남다른 덕력 하나로 세상에 활기를 선사했으므로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정말 덕후들은 활기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래서 저의 삶에 이런 활기를 가져다 준 몬스타엑스에게 오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저랑 같은 거를 이 세 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우리가 다 똑같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해냈다!